생리가 원래 좀 규칙적인 편이세요? 조금 한 5일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딱. 불규칙하신 편이네요? 네. 왜 벌써 뭐 임신한 줄 알겠어? 그러니까. 모르고 갔는데 안에 하나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. 사실은 그럼 첫 방에 그냥 아, 이제 혈액을. 네, 피 뽑고. 근데 피를 왜 뽑는 거예요? 이제 호르몬 수치들을 보는 건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수치 말고도 항뮬러간 호르몬이라고 있어요.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난자들을 많이 가지고 성숙시킬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소 나이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호르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전반적인 여성 생식기 나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피검사로만 했어요.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. 간단하게 그냥. 여기야. 저기가 또 어디예요? 뭐 하는 곳이에요? 저기는? 어디래? 남성분이 사실은 남성분이 좀 더 오히려 민망해요. 네, 네 맞습니다. 어머 어머 저기 어디예요? 그냥 이렇게 영화관이죠 영화관. 그죠 영화관이죠. 영화관. 아, 지금 저 초조한 모습. 아니 남편도 남편일 텐데 네. 저기 밖에서 대기하는 저도 너무 낯선 거야. 그러니까. 한 점 뭔가 부끄러워. 뭔가 이상해 지금. 진짜 이상해. 뭐야? 신세계였어. 잘 나와야 되는데. 아 근데 젊어서 뭐 문제 있겠나? 아니야 젊은 게 좋지 않아 그거는. 결과 한번 들으러 가봅시다. 가보자. 와 진짜. 하... 진짜 떨린다. 나도 많이 떨린다. 네 다녀왔습니다. 네. 이게 뭐야? 이교수님. 내 거야? 네 이거예요. 뭐야? 나 처음 봤어. 괜찮습니까? 보셨잖아요. 그러면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 애기들. 어머, 어머. 왜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아? 아니, 너무 활발해서 너무 까부는데? 방해 검사 해봤는데요. 네. 일단은.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직진으로 운동하는 애들도 보이잖아요. 네. 그런 게 정말 기능에 좋은 효과거든요. 그래서 운동성도 괜찮고 농도도 괜찮고 네. 양도 괜찮으셔서 다 괜찮으셨는데 다만 운동성도 괜찮고 농도도 괜찮고 네. 양도 괜찮으셔서 다 괜찮으셨는데 다만